통통하고 좋구만. 자, 이 콩알 많았던 애벌레들이 이렇게 손가락 굵기로 커지고 이 친구들이 멋진 장수풍뎅이 성충으로 조만간 탈바꿈을 할것 같습니다. 와우, 얘 크네. 이야. 자, 여러분, 뚜껑이 없어서 톱밥으로 막고 비닐봉투로 막고 다 막았는데, 야, 드디어 번데기방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얘는 번데기방을 또 만드는 중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수십 마리의 장수풍뎅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뭐야, 심지어 여기도 번데기방이었어. 자, 여러분들, 지금 전에 장수풍뎅이 유충을 받아서 세팅을 하고 거의 70일이 흘렀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전에 번데기방이 굉장히 명확했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뚫렸어요. 터널이 뚫렸어. 근데 제가 이게 뚜껑이 없어가지고 여기 톱밥이랑 갖가지 이런 봉투 같은 걸로 수분 날아가는 걸 막겠다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놨었는데요. 지금 버섯도 놨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성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빼보려고 하는데 보이시나요? 여기에 지금 벌써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야외로 가져나가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밖에 나가려 보니까 제가 이사를 와서 근처에 산을 가려면 좀 거리가 멀거든요. 이제 도시 사람이 됐어요. 자, 근데 우선은 집에다가 조금씩 뜯어보면서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뭐야, 벌써 나와있어. 자, 우선 한 마리 꺼낼게요. 야, 성충이 돼 있었어요. 야, 우와, 이야, 올해 첫 장수풍뎅이입니다, 여러분. 이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가축류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좋아하는 친구인데 우선 한 마리 나왔어요. 자, 혼날 수도 있으니까 배변 패드를 많이 깔았고요. 자, 와, 제가 지금 뚜껑이 없는데 이걸 또 재활용하겠다고 여러분들 제가 엄청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톱밥도 덮어놓고 봉투도 쓰고 막 별의별 걸 다 썼죠. 저기 놀라운 거는 장수풍뎅이가요 번데기 방을 여기 안에 틀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아, 귀여워. 어, 이게 보이시죠? 진짜예요. 자, 여기 번데기 껍질 보이시나요? 자, 한 마리 더 겟. 여기다가 몇 마리 넣었었지?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은 뭔가 티가 나는데. 아, 얘는 죽었나? 아, 얘는 죽어있네. 자, 우선은 이거를 뜯어서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한번 들춰볼게요. 오, 여기도 나온다. 아, 뭐야. 아, 이게 우아부전단데. 아, 오줌 쌌어. 아. 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보면 등갑이 좀 쭈글쭈글하죠. 오, 또 나왔어? 쭈글쭈글하죠. 이거는 이제 번데기에서 성충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를 우아부전이라 하거든요. 아, 이거 우아부전 났다. 그리고 앙컷도 나왔고요. 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위에 부분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다 들춰볼게요. 우선 난 여기 해볼게. 자, 여기가 뭔가 기대가 되는데.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야, 너네 톱밥봉투로 완전 작살냈구만. 지금 보면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번데기 방을 위에 쪽에 좀 많이 틀었네. 자, 우선은 이야, 멋있게 나왔다. 야, 얘네들은 예전에 채집을 해서 사육한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번데기 방을 틀었고 지금 위에 부분 어느 정도만 한 후에 제가 한번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왜 이렇게 수컷만 나오냐? 암컷 한 마리 나오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얘는 크다. 우와, 얘 뿔 엄청 큰데? 장치형입니다. 이게 일반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번식이 많이 되는 사례가 있죠. 그래서 연락이 많이 많이 오는 중인데 아마 이거 보시면 공감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여기도 있다. 거기 뽑아줘. 나이스. 야, 근데 하나같이 다 잘 나왔네. 수컷들이 되게 많네. 거기도 있어? 왜 이렇게 많지? 있다. 있어? 어, 얘네 왜 이렇게 많이 나와있냐? 다 좋아요. 자, 지금 잠깐 했는데도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몇 마리의 지금 장수풍뎅이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지금 암컷은 없고 수컷만 있거든요? 아니, 위에 부분만 이 정도 나오면은 얼마나 나온 거야? 오, 야, 드디어 암컷 나왔다. 자, 근데 장수풍뎅이는 처음에 태어나고 나서는 처음에 오줌을 싸거든요? 노란색 오줌은? 그게 냄새가 진짜 짱입니다. 그래서 오, 여기 또 나왔어. 오, 여기 암컷 나온다, 암컷. 아, 귀여워. 자, 이런 거를 부시다 보면 이 안에 번데기방이 있거든요? 가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열화가 돼서 그냥 색깔이 이렇게 된 거고 안에는 없습니다. 야, 이제 부어볼 건데 옆에도 번데기방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장수풍뎅이 번데기방이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장수풍뎅이 좀 많이 나와서 속 안에는 많을진 모르겠는데 천천히 한번 부어볼게요. 아, 뭐야, 안에 톱밥 또 있었어? 어, 여기 뭐 있다. 잠깐만, 하나만 뽑고. 나이스. 계속 나온다. 어, 붙자. 천천히. 네,
갉아낼게요. 천천히 긁어봅시다. 번데기방. 오, 뭐야? 오, 여기도 나왔어. 오, 스컷이야? 저기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번데기방에서 나옵니다. 암컷이고요. 얘는 좋은 레드빛이 아주 강하구만. 여기 또 있다. 이게 장풍댕이 매력이에요, 여러분. 번식이 많이 돼서 너무 많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자체가, 이 활발한 것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곤충 중 하나거든요. 거기 또 뭐 있어? 야, 폐사율이 거의 없구만. 역대급으로 많이 나오는데? 아, 톱바 이거 덮어놓으려고 해놓은 건데 이 안에서 번데기 방을 엄청 지어놨네. 오, 좋아, 나이스. 좋죠. 자, 이런 식으로 부시는 재미가 있죠. 제가 원래는 4월달이나 5월달에 많이 하는데 올해는 제가 좀 늦장 부렸더니 벌써 성충이 다 돼버렸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다 번데기 방이에요. 한번 부셔볼게요. 톱밥이 좀 여러가 됐네. 여기 있다, 여기. 뿔뿔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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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귀여움이들이 나왔구만. 근데 크기가, 이게 대량 사육을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면은 단점이 크기가 좀 고만고만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거를 엎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직 여기 바닥에 반 정도는 아직 남아있죠.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엎어버립시다. 해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들어야 돼요. 저희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작년과 다르게 농장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오, 나온다 나온다. 오, 좋아 좋아 좋아. 톱밥 있어요. 뒤집을 때 잘 덮어야 돼요. 오, 카테라 나왔어요, 여러분. 이야, 오, 여기 안에 있어. 심지어 여기 번데기방 제대로 나왔어. 이 자연에서 이렇게 번데기방을 짓고 땅속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땅의 단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나와서 기어다니죠? 자, 또 있어요? 빨리 잡아서 넣어요. 어딨어요, 어딨어. 오, 여기 박혀 있었구만. 아파트, 아파트. 아, 귀여워. 나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역시 수분이 많은 곳에서는 애들이 아직 다 잘 있구만. 부숴버리기. 굉장히 단단한 편이에요, 여러분. 좋아. 와. 엥? 없네. 자, 얘는 꺼내야겠다. 꺼내고. 처음에 태어난 애들은 발톱 힘이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중앙 쪽에는 별로 없네. 어, 여기 나왔네. 그치, 중앙 쪽은 별로 없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온 것 같아. 이게 수분이 많아서. 응. 그치. 이거 그대로 둘까? 아, 근데 혹시 몰라서. 기어나오면 뭐 기어나오는 거 좀 해줄까? 그럴까? 그래? 자, 지금 보시면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돗자리를 깔고 하시던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번데기 방이 곳곳에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안에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진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단 한 마리만 우어 버전으로 나왔고 나머지들은 다 정상적으로 성충이 잘 되어서 나왔는데, 최근에 뚜껑이 없다 보니까 제 방에서 장수풍뎅이를 채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아 맞다 하면서 지금 해체를 했는데 번데기 한 마리도 안 나오고 다 성충으로 다글말글 잘 나왔네요. 아, 아빠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겠다. 자, 우선은 통에다가 옮겨서 샵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옮기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개인적으로 암컷이 너무 적게 나와서 아쉽네요. 자,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멋있고 힘이 세다고 알려진 장수풍뎅이입니다. 보통 암컷 한 마리는 산란을 할 때 대략 적게는 50개, 많게는 뭐 100개 넘기도 한다고 하는데, 집에서 사육을 하실 때 아무래도 산란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번식력이 좋고 활동력이 좋습니다. 와,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왔네요. 유충을 40몇 마리 넣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세도 여기는 열몇 마리, 여기도 열몇 마리, 거의 스물 마리 되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여기만 해도 열 마리 후반, 여기도 열 마리 후반이니까 탈락률이 거의 없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장수풍뎅이 유충을 약 70일 정도 이렇게 톱밥에 넣어놓으면은 보통 이렇게 봄철에 번데기방을 틀고 성충이 되는데, 자연 속에서는 여름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정말 바글바글하죠. 얘네들이 한때는 해충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는 청소 해야 될 것 같습니다.